7번을 봅시다. 7번은 제목을 물어보는 유형이었습니다. 소재는 야생동물의 소유와 거래에 대한 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여기가 나마비아인 것 같죠? 나마비아의 커뮤니티는요. have been receiving 해서 동사가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쓰여 있어요. 보통 현재 완료 진행이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어. 근데 10million dollar니까 한 천만 달러 정도. 그죠? 근데 천만 달러면 얼마니? 혹시 뭐 한 100억 정도 1년에 벌고 있대. 근데 뭐로부터? 와일드라이프 그러니까 야생 동물이죠. 야생 동물로 한 해 거의 천만 달러를 벌어 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expert, 제 전문가인가 보죠. 그러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오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spend 나와 있죠. spend 시간 ing. 거의 아프리카에서 11년 정도 보낸 사람인가 봐. 근데 뭐 하는 사람이야? 그쵸? Developing Wildlife Management Partnership 해서 그 야생동물의 어떤 협력관계, 야생동물 관리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 11년을 보낸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마비아는 거의 천만 달러를 1년에 야생동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since, 뭐뭐 때문에야 이유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the revenue, 수익이죠. come, 주로 어디서 온다? trophy hunting. 여기 trophy hunting이면은 hunting이면 그 사냥이잖아. 근데 그냥 트로피를 갖기 위해서. 여기서 트로피는 우리가 상 받을 때 받는 트로피가 아니라 어떤 트로피를 얘기하는 거야? 오락용이야. 그냥 재미로. 오락용으로 야생동물 사냥을 한대. 거기에서 수익이 오나 봐. 그리고 tourism venture까지 어떤 관광 벤처 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익은 야생동물 사냥, 근데 오락용으로 하는 야생동물 사냥과 관광 벤처 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컬 커뮤니티는 had a strong incentive. 뭐가 있어? 동기가 있어. 어떠한 동기, 어떠한 유의책이 있냐? 투부정사 하고자 하는 유의책이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 수식하죠. animal과 그들의 habitat 해서 서식지를 보호할 강력한 유인이 있었어. 그들의 보호를 해야지. 그죠? 서식지도 보호하고 동물들도 보호를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냥도 하고 관광사업도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뭐해야만 했어? 보호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유인은요. lead to, 뭐를 가져왔어? natural resurgence, resurgence, surge 하면은 증가죠. 앞에 re 들어가 있으니까 재증가. 자연적인 재증가를 가지고 왔대. 근데 뭐에 있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의 자연적인 재증가를 가지고 왔대. 심지어 the number of black rhino, 지금 얘네 검은 코뿔소죠. 나마비아에 증가했어. 여기서 여기로 증가했대. 많이 증가했네. 분명히 이러한 property right, 뭐가? 그쵸, 어떤 소유죠. 근데 right 하면은 권리잖아. 뭐에 대한 권리냐면 재산권에 대한 권리. 근데 뭐에 있어서? ownership은 소유고요. 그 다음에 use는 이용이잖아. 근데 소유나 이용에 대한 재산권의 권리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동사, 주어 freedom to trade. 거래가 좀 자유로운가 봐. 거래의 자유는 are among the key. 핵심이야. 그죠? 비결의 핵심. 보전의 비결의 핵심이래. 그러니까 나마비아는 이 거래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소유권이나 이용에 대해서 재산권도 분명하게 줬나 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거래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 보전의 비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동기는요. can encourage, 그죠? 막 장려하고 증가시키죠. 보호를 장려한대, 촉진한대. 보호와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그 다음에 케어와 목적어 3번. Increase numbers 하니까 개체수 증가를 촉진할 수 있죠. 뭐가 뭐한 것처럼 여기서 두는 대동사야. 앞에 있는 뭐를 받았어? Encourage부터 쭉쭉쭉 받았겠죠. 즉 마치 소에 대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좀 잘 돌보고 잘 케어해서, 그죠? 그리고 뭐하니? 개체수를 늘리지. 이거 왜? 소를 좀 잘 키워서 우리는 거래하려고 하는 거잖아. 갖다 팔려고 하는 게 경우가 많지. 그런 것처럼 야생동물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보호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개체수 증가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after legal action, 뭔가 소송이 있었나 봐. 누구에 의해서? private rhino holder, 이 사적으로 코뿔소를 소유한 사람들의 어떤 소송 이후에 저지아 남아프리카의 한 판사는요 뭐 했어? 그쵸, lifted ban on 해서, 여기서 리프트는 해제하다로 해석합니다. 해제했어. 금지를 해서 해제했대. domestic trade in rhino horn 해서, horn은 뿔이잖아. 코뿔소 뿔에 국내 거래에 대한 금지를 해제했대. 얘들아, 금지를 한 게 아니라 금지를 해제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니? 자유롭게 거래를 하겠죠. 만약에 이 지문이 일치 불일치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해제했어. 거래, 그쵸? 거래 해제를, 아니 거래 금지를 해제한 거죠. 금지를 해제했다. 이게 맞는 거야. 거래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드가 기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이오. Those farmers and communities that own rhinos. 이러한 라이노를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farmer들이나 농부들과 지역 사회에 뭐를 제공한다? 그치.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투부정사, 여기도 형용사 정용법으로 명사 수식하죠. 그들을 보호할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where이 나와있죠. where은 보통 우리 관계부사나 의문사로 생각하는데 부사절로도 해석합니다. 얘가 부사절로 쓰이면은 뭐뭐하는 곳에서로 해석해. 뭐뭐하는 경우에, 뭐뭐하는 곳에서. 이렇게 소유나 거래가 금지되는 곳에서는 protection, 이런 보호를 할까? 보호 안 할 것 같아. 보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poaching. poaching 하면은 밀렵이지. 밀렵꾼이 will 뭐 한대? continue. 다시 계속될 겁니다. 차라리 소유를, 거래를 허락하는 게 나아. 안 그러면 밀렵이 성행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아래 문제의 답 한번 볼게요. 답은 몇 번일까? 그쵸. 와일드라이프를 보호하는데 뭐를 통해서? 소유와 거래를 통해서. 답은 5번. 그래서 여기는 이 5번을 답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죠. 이 부분도 괜찮고. 얘네들을 금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밀렵이 성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도 괜찮아. 또 빈칸 한번 체크해보자. 여기도 괜찮죠.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서 보자. since부터 한번 끊고, 그 다음에 clearly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trade에서 끊으면 순서별도 괜찮고, 순서별도 괜찮은데 문장 삽입도 너무 좋거든. 이 두 문장은 앞뒤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요. 이 두 문장의 문장 삽입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 빈칸 부분 괜찮고, 여기도 빈칸 낮게 했죠. 어휘도 괜찮아. 어떠한 어휘들 괜찮냐면, 아래서부터 볼까? 이 continue하고 prohibited, 이 어휘들 너무 좋고,
그죠? 그 리프트라는 단어, 여기서 해제하다라는 단어였어. 여기 있는 어휘도 반열은 나눌 수 있고요. conservation, 보존, 요 어휘, 그 다음에 protect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revenue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아. 내용 정리 볼게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나미비아 수익 증가했죠. 이유는 뭐야? 동물, 서식지 보호 유인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보호 유인이 있으니까 야생동물 개체수가 올라갔는데 그 동물 서식지에 보호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이 뭐였어? 소유나 이용에 대한 재산권 거래의 자유를 준 거죠. 그 근거로 코뿔소뿔의 국내 거래 금지를 해제했더니 그게 보호 유인을 제공했죠. 그래서 그 코뿔소뿔이 거래 금지가 해제되면서 소유, 그 다음에 거래, 이게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보호에 대해서 좀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아.